어릴 때 진짜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잡으러 가자. 아 벌써 신난다. 나 왔어. 아 저기 있잖아 지금. 와 이거지. 그네 의자 너무 뿌듯하다. 여기 앉을까? 그래. 뭐 먹을래? 난 캔모아 빙수면 돼. 캔모아 빙수 하나 네, 주세요. 네. 7,500. 요즘에도 그거 주세요? 식빵에. 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아직 더서스터를 주시다니 대박이다. 나 캔모아 빙수 맛이 생각날 것 같아. 난 먹어봐요. 약간 그 얼음에서 멜론 맛이 났던 것 같아. 수박이나 멜론 맛이 났던 것 같아. 눈꽃 빙수의 완전 원조격이구만. 그치. 약간 진짜 그때 당시 혁명이었는데. 근데 캔모아 없어. 캔모아 쳐봐야지. 큰맘 먹고 오는 그런 곳이죠. 캔모아. 그래도 아직 구석구석에서 약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남점. 서울에는 없어? 서울에 충남, 경기도 일단 하나 있고. 경기도. 서울에 없네. 서울에 없어. 서울에 캔모아 없어. 감사합니다. 누나 기억이 맞는지 봐봐. 먹으면 멜론 약간 멜론. 이것만 먹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 나. 그치? 응? 너 이런 것도 기억하지? 어, 왜 멜론 맛이 나지? 근데?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잖아. 빵빵. 와 이거 아직도 주시다니. 찍어 먹어야지. 휘핑크림 아니야 그냥? 이 맛이 너무 좋아. 이 아니 이제 원래 약간 바삭하진 않은데. 어릴 때 진짜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맛있다. 군더더기가 없어. 요즘 빙수는 너무 뭔가 거창해. 맞아. 너무 거창해. 나는 그냥 요즘 먹는 빙수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응. 되게 뭘 많이 안 넣어서 어, 나도. 깔끔한 맛. 이것만 퍼먹어도 맛있잖아. 누나 그런 거 좋아해. 나도. 근데 생크림은 옛날 그 맛이 아니고. 맞아. 옛날엔 좀 더 뭔가 우유 같은 가볍고 포실포실. 근데 이건 약간 그 휘핑의 느낌. 여기 아직 우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누나는 우동도 먹었었거든. 떡볶이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리는 메뉴. 맞아. 그래서 막 어릴 때는 카페가 잘 없으니까 캔모아가 뭔가 딱 그 우리 나이 때 애들한테는 수다 떨면서 막 먹고 이럴 수 있는 약간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소였는데. 빵 리필을 그렇게 해도 계속 주셨던 것 같아. 약간 나중 되면 눈치 보여서. 그치. 가벼워 보여서 지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아직도 이게 경주에 있는 게 신기해. 캔모아가 여기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밖에 없어. 혀 씹었어. 야 우리 그 승동이 잡으러 갈까? 승동이? 어 못 본 지 오래됐지. 승동이 못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아 벌써 신난다.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왜 여기 있어? 저는 목숨을 봐주지라도 이 바다 속에 갇힐지.
뒤집어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세상을 구하자 렛츠고 렛츠고 친구는 승리는 언제나 우리가 렛츠고 뒤집어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갑자기 성동이 승동이를 납치하러 왔다니. 그니까 우리 승동이 누나 어렸을 때 누나가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 한 번은 유치원생이 짱돌을 들고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니까. 그때 유치원생이 짱돌을 들고 나를 쫓아와가지고 황남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다니는데 아 나 그 앞에 놀이터 있잖아 거기서 노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짜 지 머리통만한 짱돌을 들고 나를 쫓아와. 일단은 누나는 네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누나가 항상 울었던 것 같아. 그치 가만 안 있었지. 그리고 항상 해결이 됐어 그 상황이. 어. 근데 걔가 실제로 돌을 던졌단 말이야 나한테. 진짜? 그 돌을. 근데 내가 굉장히 민첩하게 물론 잘 피하긴 했지. 그때 맞았으면 지금 운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나. 굉장히 정의로웠었네 어렸을 때부터. 난 여기저기서 자꾸 도망다니고 그랬네. 나한테 너무 수상하게 쳐다보시네. 수상해. 아, 저, 야, 너 온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저기 있잖아 지금. 저기 나왔어, 지금 나왔어. 아이씨, 아, 눈 맞았어. 진짜. 아, 뭐 여길 봐, 걸어다니는데. 야, 너 뭐해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 대박. 이런 우연이. 와, 정말 우연. 아, 야, 왜 눈 마주쳤어? 아, 그러니까 우연히 서울에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뭐 지나쳤는데 여기 있네, 도대체 얘가. 도대체 뭐해? 일단은 따라와 봐. 아, 나 친구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어? 야, 친구가 중요해 지금. 아니. 아, 뭐야? 왜 눈 마주치고 그래? 야, 근데 너 왜 나오는데 담장을 봐? 보통은 사람이 담장을 잘 안 보지 않나 나올 때? 이렇게 막 이러고 있지. 아나 때문 아니네. 아 진짜. 아, 나 때문 아니야. 아니, 태형 근데 머리가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끔찍하니까 제가. 그래? 이상해? 형 차는? 오늘은 이게 형 차야. 저 안 찰 거면. 응? 나 저 안 탈 거면. 아, 아 머리 짜. 아, 제발. 왜 좀만 기를게. 너 일로 타. 응. 승동아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너무 영혼 없이. 어, 그 얘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나는? 어? 나는 보고 싶었어. 형 모르겠어. 어? 형은 좀 모르겠어. 에? 아? 야 아까 아빠랑 전화했는데 아빠가 아, 네, 네 어제 내가 그랬어. 너가 어제. 아빠 술병 나신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아빠 그 술병 났다며 내가 그랬는데 아빠가 아이 그 술병이 아니고 내가 어제도 울었다 알았네, 보고 싶어서 아빠 그 술병이랑 누나한테 누나가 뭘 할까 봐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백타 술병이거든. 그날 아침에 내가 아침밥 먹었는데 아빠가 아이커스 태우면서 승동아 아빠가 아직 술이 안 깼다. 술병은 그 부수적인 거고 아 귀여워 마음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아빠가 그 죽어 있더라고 막 승동아 오늘 아빠 이제 아빠 못 볼 뻔했다 이러고. 승동아 너 여자친구는 잘 있어? 나 헤어짐. 왜 그래 누나? 일주일 됐나? 야, 막 누나는 뭔가 되게 막 엄청 불안했어. 막. 내가 되게 어른인 것 같고 너희들도 너무 막 애기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